산촌의 짧은 해가 저물어갈 무렵 홀로 계실 왕종범 어르신은 뭘 하고 계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훈훈하게 방 안을 감쌉니다. 적적할 때면 자연스레 붓과 벼루를 찾게 된다는 어르신. 정년 퇴임 후 뒤늦게 배운 서예의 부쩍 재미를 느끼고 계신다는데요. 꼭 알려주고픈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경영하지 아니하면은 한 가지 지혜를 잃는다. 세상 만사를 다 경영을 해야 그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경영 속에서 겪어봐야 된다 그런 뜻이지. 그 직장 매일 나가다가 한 37년 동안 일하는 걸 그 직장 나가다가 그 눈만 뜨면은 벌써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 내가 퇴임했지 이런 게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 약간은. 그래서 무엇을 해 가장 좋냐. 한자 한자 이렇게 쓰면서 좀 그 글자를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마음의 휴양이 많이 되는 거야. 이 깊은 산골 보이지 않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산촌의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돼지가 한껏 물을 머금자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집니다. 두밀리 최고령 어른인 신태균 어르신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수확을 할 때부터는 전부 망가져. 창가도 며칠 지나면 이거 다 떨어져서 없어진다는데 수확을 못 봐.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일손이 부족해 아들인 신현원 어르신은 다친 다리를 하고도 농사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리도 다치셨는데 좀 쉬시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 빨리 해. 이거 다 벌어서 쏟아지니까. 이렇게 다 벌어져. 이런 건 쏟아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건 안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다 말리면은 그게 다 여물어 갖고서 이제 또 벌어져 나죠. 참깨는 물론이고 과수원의 벼농사까지.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한 해 노고가 헛수고가 될 뻔했답니다. 근데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일을 막 직접 도와주시네요. 그럼. 아유 일을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지 다쳤는데. 연세는 있으셔도 일솜씨만은 견줄 데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편히 모시지는 못할 망정 일까지 안겨드려 죄송하기만 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실까요? 늙어서 서로 부엇이 되는 거야, 부엇. 아, 그래요? 그럼 아들이라도. 아들은 45살까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을 지키겠다는 연로한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어 도시 생활을 단번에 접고 농부로서의 삶을 택했습니다. 평생 곁을 지켜준 아들에게 아버지는 끝까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두밀리의 가을은 잣과 함께 연결어갑니다. 어르신 듣기로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잣나무에도 올라가 잣 뜯다고 그러셨다며요. 그럼 5년 전에. 5년 전이면 그럼 88세까지도 나무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대단하시네요. 그걸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그냥 장대 가지고서 저런 거 따는 거지. 저 이제 잠 열지 않았어죠. 저런 거 그냥 잡아다리 장대를 잡아다리면 따지거든. 아유,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겠으니까 올라갔지 뭐. 그러면 마음은 지금도 한번 막 올라가시면 따실 것 같아요? 마음은? 아, 올라갈 것 같지만 나 미숭을 볼까 봐 아무튼. 아, 떨어지 됐다. 길이 6m가 넘는 이 장대로 직접 잣을 따셨다는데요. 이게 잣다는 거예요? 발고리가 걸려 있네요. 그럼 이걸로 잣 총알을 보고서는 따야지. 저 긁어 잡아야지. 그래야 잣이 떨어지지. 이래서 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다니면 떨어지지. 잣나무 높이가 보통 20m가 넘는데 나무를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서 이 장대를 사용한답니다. 그 일을 88세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죠? 네, 잡아다리면 따고 떨어지고. 두밀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면 잣나무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여기 대단한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뭔가 단단히 채비를 하시는 어르신. 야, 얼마나 따래? 많이, 많이 따. 많이 따? 아유. 그래, 많이 구워 먹지. 알았다. 뭐 하시려고요? 아, 지금 저 잣 따서 불잣 좀 해 먹으려고. 그 옛날에 불잣 해 먹던 게 추억에 남는다고. 그 한번 해 먹자 그래 좀 잣 좀 몇 송이 따려고. 오랜만에 찾아온 초등학교 동창들을 위해 직접 잣나무를 타신답니다. 수령이 40년 이상 된 이 지역 잣나무들은 높이가 평균 20m에서 큰 건 40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도 이제 젊어서 나무에 나무를 타봤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아이, 요령은 요령은 아직도 안 잊어먹었지. 에짜!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나무를 성큼성큼 타고 오르는 어르신. 잣나무를 함께 타고 놀던 친구들조차 넋을 빼고 바라봅니다. 70을 넘긴 나이가 무색하게 금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데요. 야, 잣 내려간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비오듯 쏟아지는 잣송이들. 바람쥐 같으세요. 그 왕년에 젊었을 때 많이 해봤지. 아니 그래도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아직이야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야. 재미지 뭐.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응? 세상에. 야, 이거 하나 가져가면 되겠다, 너. 어? 저 교형이 좀. 잣송이를 보더니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불자톱이 딱이야, 아주. 이거 불자톱은 진짜 맛있어. 불자도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그런데 도대체 불자시 뭔가요? 이게 불자시야.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먹는 거지, 이렇게. 뭐 군것질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이걸 따가지고 집에도 안 오고 몰래 이제 그 산에다 불을 해놓고 이걸 이제 까먹는 거야.
진짜 맛있어요. 네. 맛이 아니 맛있지? 맛있고 말고. 초록빛 잣송이가 까맣게 익어갑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친구들도 코울리게 시절로 돌아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요. 이게 불젓이 다 된 다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까먹는 거지. 이렇게 새까맣게 타버린 잣송이에 먹을 게 있긴 한 걸까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야. 야. 요 이제 자 날개가 익었잖아요 이제 요거는. 살짝 익었네요.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요게 맛이 좋지 요게. 예, 요게 이거 먹으면 아주 맛이 들지. 고소하고. 기철아, 불자 다 됐어. 와 갖다 먹어. 잘 됐다. 어린 시절 까먹던 불잣을 추억하며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어, 야 진짜 이. 나이는 있고 마냥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까먹어요. 그래요. 안 되니까. 까지 못한데. 치약 없으시네. 제 보물인데 뭐 어떻게? 그때의 무용담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거를 몰래 훔쳤다 먹으려면 기름을 병에다 담아 가져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송기름은 느낌 다 딴 줄 알거든. 저 기름을 가져가가지고 몰래 따가지고 다 따가지고 넣고서는 저 손을 닦아. 그러면 이제 피가 몰리지. 늙어가지고. 말못. 연세 드실수록 고향 생각 많이 나세요? 나죠. 멀리 떨어지니까 저 친구도 외로우니까. 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오잖아. 먼 광주에서 여기 와서 점심 한 그릇 먹고 동창회 모임이라고. 그 다 듣고 요거 남았는데. 아유 더워. 그 오잖아. 아, 덥지. 그 고향이 난 얼마나 그리운 거냐 이게. 만남도 잠시 추억을 한가득 담아 떠나야 할 시간. 어디서 오셨다고요 오늘? 광주요. 전라도 광주. 전라도? 그럼. 네. 전라도 광주 동구. 그렇지. 친구들 만나려고. 네. 그럼. 네. 오늘, 오늘 왔다 또 가세요. 네, 시방 가면. 가려고 시방. 아이고. 그게 고향 친구와 동창이 좋고 그래서 한번 오는 거지. 내년에도 저도 놀지 말고 꼭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아, 그래. 아 건강해지 그럼. 그래. 그게 최고야. 그래. 건강 뜻이 없어. 이별은 아쉽지만 돌아올 고향과 반겨줄 친구들이 있다는 큰 위안을 얻고 갑니다. 예, 섭섭하다 진짜. 고고 먼 데서 와서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 가 그래 가요 가 가서 전화해. 내년에 또 만날 수 있겠죠. 고향에 정착한 후 매일같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르신, 그거는 네. 왜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무를? 그게 악수 오는 거야. 네? 악수 오는 거야, 잘 자라고. 그럼 한 번 만져주는 거지, 잘 자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대금산 중턱은 사라진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아 정겹고 더 정이 갑니다. 바위 하나에도 사연이 살아 있으니까요. 가위에서 자던 가위요. 여기서 쬐끄마니까 쬐끄마니까 여기다 재우는 거지 이렇게 자는 거지.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거지 이렇게. 거기가
일하실 때 재워놓던 바위인가요? 그럼. 어머니가? 70이 넘어와서 들어놓으니까 또 이렇게 감회가 새롭구만. 그 노인네들은 많이 따라다녔어. 할머니를 내가 좋아해서 할머니 많이 따라다니는. 나이가 이제 드시면 이제 고향이 다들 그리워지나 봐요. 아, 그립고 말고 그럼. 그게 뭐 동물도 죽을 땐 고향 쪽으로다 머리를 두고 죽는데 말이지. 고향만큼 좋은 게 없지. 다 감싸주잖아. 고향에는 묻어주고 감싸주고. 하지만 우리는 정작 눈앞의 삶에 급급해 고향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아이, 아침부터 웬 씨암탉인가요? 부인까지 내려오신 걸 보니 보약인데요, 완전 보약. 왠지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모양인데요. 닭백숙이 맛있게 익어갈 즈음 산촌의 정막을 깨며 차량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확인한 어르신의 표정에 함박웃음이 피어납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사촌의 육촌 형제들까지 찾아온 겁니다. 형촌 어디 갔어요? 형촌. 여기. 어디? 안내는 형촌 어디 갔나? 그쪽에 형촌 찾는 거야? 차에 봉대기 같아. 나는 지금 누군가. 아이고. 누군가 정범비서 씨야. 세월을 못 새겨. 몸이 아파 소식이 뜸했던 사촌 형수도 왔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산소로 향합니다. 왕종범 어르신네 일가는 증조부 때부터 4대째 두밀리에 뿌리 내려왔습니다. 이 지역 선산에 모셔져 있는 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산소. 형제들이 많다 보니 벌초 작업도 한 시간여 만에 말끔히 아주 속전속결이네요. 뭐든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다 모이면 좋으세요, 이런 날은? 아, 좋지. 그럼 더 이상 좋을 수가 어딨어. 이렇게 형제들 모여서 부모 산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수리 해드리는 거거든, 1년에 한 번. 벌초가 끝나면 조상님께 간단히 예를 올립니다. 많이 하세요, 서울 계실 때? 밤에 꿈을 꾸면 여기서 꿈만 꿔요. 어쩌면 여러분도 고향에 대한 향수로 일생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지니까 또 섭섭하구만. 네. 예. 예. 가서들 건강하고. 예. 예. 건강하시고 여기를 잘 지키고 계십시오. 그래. 아유, 너무 섭섭해. 건강하시고요. 예, 한번 꼭 놀러 와요. 네. 예. 예. 우리는 대부분 인생에 한 번쯤 자신을 품어준 부모와 태어난 고향 땅을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건강하시고요. 네. 저희는 한번 놀러 와. 네,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잘 가죠. 세상살이에 상처받고 지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곳이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이라는 사실을요. 유년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이 살아있는 내 고향. 그 따뜻한 품이 그립습니다.